자기를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의 덕목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성품은 뭐냐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된다. 그래서 두 개의 원을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하나는 공감인지 능력.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능력. 여러분,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좋아해주고, 다른 사람과 이 가치를 느껴서 함께 이 소통하는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1세기의 지도자는 이 공감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감의 능력을, 이 소통의 능력을 아주 중요한 가치로 여겨요. 아주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그 공감하는 능력의 여섯 가지 성품. 그래서 경청, 긍정적인 태도, 기쁨, 배려, 감사, 순종. 이런 성품들로. 근데 이거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 나 이대로 이 모양으로 살다가 죽지 뭐.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뀔 수 있어요. 또 하나는요, 아주 중요한 덕목이 분별력이에요. 무슨 능력이요? 분별력. 아까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공감인지 능력. 공감하는 능력.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분별력. 이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분별력은 뭐냐면,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러니까, 내 인간의 양심을 기초로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과 망가져버리면, 동물처럼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것은 좋은 일이니까 해야 돼.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니까 하면 안 돼. 이것은 좋은 일이야. 이것은 악한 일이야. 선한 것은 하고 악한 것은 안할 거야. 이런 의지적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야 인간이 가치롭고 인간이 귀한 거예요. 요즘은 자기 욕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도 자기는 그게 당당하고 떳떳하고 그게 자기 욕구를 위해서 그게 당당한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이 분별력이 없어지면 이 사회가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져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져요. 마음 놓고 우리 자녀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마음 놓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우리 행복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요? 두 가지 기둥이 견고하게 균형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사람들과 공감하는 능력과 하나는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이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분별력이 있으려면 어떤 성품들을 키워야 돼요? 인내, 책임감, 절제, 창의성, 정직, 지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교육의 목표로 잡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이거요. 아우, 크면 저절로 되겠지? 아니요, 저절로 안 돼요. 가르치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지정의 지식을 넣어주고, 감정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며 따라가게 만들고, 행동적으로 의지적 결단을 만들어서 선택하게 만드는 훈련이 돼야 내게 되는 거지? 그 훈련이 없으면 안 돼요. 갑자기 다른 사람을 때리고 사고치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때 가서 막 쫓아다니면서 해결을 하려고 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청소년 범죄율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소년법을 폐지하자고도 할 정도로 극한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만의 문제였을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